여행을 통해서 많이 얻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또 과거 또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전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은 음식은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드린 다음에 또 버스에서 잘 수 있어요. 제 일에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또 순례 기도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와 또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보도 순례 기도단이 이곳 정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우리 전국 국토 순례 기도팀들 함께 14일 동안을 여정을 이제 내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에 해가는 이 금요일 밤입니다. 밤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을 돌면서 하는 것을 체험을 했고 특히나 드론을 통해서 아주 공중에서 또 모든 이런 그 마을들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라니 새롭고 반갑습니다. 저희의 코로나19 극복과 신중한 기도 준비에 비록 저희 부부는 사정상 완수하지 못했지만 신속도 분위기도 감사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 건강하시고요. 특히 박수신입니다. 스태프들에게 신경 접수가 됐다 보내드립니다. 이번 저의 망상에 터지는 사건은 예! 아멘! 내가 이겼습니다. 이것입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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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바꽃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지와 순교자들이 계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느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박멸을 위한 전국도 기도순례가 12월 13일을 잘 맞이를 위해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3일 동안 이 장마가운데서 비가 우리를 피하는 우리가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원들이 정말 한 분도 육체적으로 어려운 없이 잘 맞이해드린 것도 감사의 하나님 제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갔던 유적지나 또 교회 또 기념비 설명해 주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다 계셔서 정말 좋은 안내를 맡겨주셔서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버스 운전해 주신 세차까지 전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주신 박정희 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느라 수고하셨던 황현사 그리고 김규수 목사님 또 김종수 목사님 또 아울러서 위에서 남보를 기도하시면서 수고해 주셨던 모든 대원님그 기도를 이끌어 주셨던 우리 단장 양태 목사님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것을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잘 끝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요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일에 여러 또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그 일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가서 묵었던 우리 숙소 제공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교회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셨던 여러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